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흑마늘을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밥솥에다가 해볼 텐데요. 채반을 이렇게 깔고 하셔야 됩니다. 마늘에서 검은 진액이 흘러나왔을 때 이 마늘이 같이 이제 젖어 있지 않거든요. 깎는 마늘도 같이 한번 넣어보려고요. 종이 호일에도 구멍을 좀 뚫어주고요. 까서 씻어서 물기 뺀 마늘을요. 자, 이렇게 닦고요. 보온 기능으로 보름 동안 놔두는데요. 중간에 열어보지 마시고, 또 냄새가 좀 나니까 아무래도 베란다 있으신 분은 베란다에다 두고요.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 두면 보름 동안 마늘 이렇게 발효되는 냄새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름 동안 꼽아 놓겠습니다. 이제 흑마늘이요. 지금 딱 보름 됐거든요. 이거 지금 만지면 굉장히 물렁물렁해요. 이거를 말려야 돼요. 쫀득쫀득하게 꼬독꼬독하게 말려야 되는데 한 햇볕 좋은데 이런 데서도 한 일주일 막 다시 또 말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건조기가 있으니까 그냥 건조기에다 쓸게요. 까서 하는 게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말려서 깔려면 힘들 것 같거든요. 건조기에다 좀 돌려서 또 자연 건조도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밑에 진액 이렇게 넣겠습니다. 물에다가 희석해서 마실게요. 일단 건조기에 돌려보겠습니다. 건조기를 한 3시간 정도 돌렸고요. 그냥 꿀에 재워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3시간을 돌려도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자연 건조를 한 일주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걸 자연 건조 한번 시켜볼게요. 꿀은요, 양은 이게 충분히 담길 만큼만 많이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꿀병에요. 꿀이 이만큼 남아있는데다가 이렇게 꿀병에 남아있는데다가 넣으면은 이 병을 소독할 필요도 없죠. 바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마늘을 넣고 꿀은 자 이만큼 차 있습니다. 꿀과 흑마늘을 비슷하게 채워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요. 저는 냉장고에 넣어둘 건데요. 이렇게 실온에 며칠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늘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꺼내 드시면은요. 흑마늘의 효능은 정말로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꿀에 오래 절여놓으면요. 이렇게 쫀득쫀득한 젤리같이 흑마늘을 까놨는데요. 건조기에다 3시간 말리고 실온에다가 아직 일주일 놔둬도 그렇게 많이 마르진 않았습니다. 아직 굵은 거는 처음 꺼냈을 때처럼 아주 물렁물렁해요. 이 정도로 이게 잘 안 마르거든요. 나중에요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까기가 되기 힘들 것 같아서 말랑말랑할 때 지금 이렇게 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껍질 속에 이 흑마늘의 성분이 굉장히 많이 흡수된 것 같아요. 끓여서 차로 아니면 시원한 물로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드시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까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까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끓여서 이제 물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흑마늘 만들고 밥통 안에 있던 바로 그 진액입니다. 이렇게 연하게 해서 마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이 물렁물렁한 상태라서 이렇게 수저를 으깨면 이렇게 다 으깨지거든요. 으깨서요. 꿀에 재울 겁니다. 꿀을 이렇게 넉넉히 그냥 이렇게 퍼먹어도 아무 거북함 없이요. 맛있네요. 이렇게 넣고 한 스푼씩 떠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요구르트거든요. 흑마늘 꿀에 재운 것보다 여기 더 맛있네요. 이게 잼 같아요. 마늘 냄새 나지 않는 시큼한 잼 맛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